저 해창되기 위해서 헬스 시작했어요. 헬스 까몬! 지난 시간 마신 술과 고기 그리고 탄수화물들이 몸속 구석구석 쌓여서 통제가 불가능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위가 서서히 줄어들며 소식자를 꿈꾸고 있답니다. 하하. 사실 한 달 정도 집에서 링피트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것도 효과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계속 집에만 처박혀 있는 내가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냥 바로 헬스장 등록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인바디도 측정해줬는데 웬걸. 술과 고기가 여기 쌓여있었구나. 오늘은 첫날이니까 대충 허벅지 좀 조져주고 가볍게 엉덩이 등을 조지다가 이쁜 언니 보고 넉나감. 아 그리고 유산소도 처음으로 천국의 계단 해봤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것 같아요. 10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지옥을 맛봄. 이제 근육만두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달려! 헬스 1차입니다. 어제 하루 헬스했더니 내 옷걸이 같은 어깨가 우뚝 솟은 느낌이랄까? 어깨 깡패 까몬! 오늘은 몸풀기로 러닝 걷기 2분에 뛰기 3분 해주고 선 어깨 조져준 후 등 조져줬어요. 아직 머신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 건 비밀. 마지막으로 어제 깔딱거렸던 허벅지 좀 다시 조져주고 이 기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노적기를 시작해줍니다. 처음엔 가볍고 재밌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이 무거워지면서 엉덩이가 아파와요. 거기서 속도 유지하려면 짱 힘듦. 20분 하려다가 15분 겨우 했어요. 다 끝내고 물 마시며 내 모습 보는데 헬쑥해진 느낌. 근육이 잘 머물러 달라고 편의점에서 단백질 음료도 사 마셨어요. 근육아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딱 멈춰. 헬창대기 3일차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바다까지 걸어가려고 나왔다가 배고파서 잠깐 팟타이 하나 조져주고 공원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조져줬어요. 아 그나저나 날씨 너무 좋다. 제주도에 꽃이 폈어요. 봄이야 봄.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에 아팠던 사랑니가 생각났어요. 절대 1시간 걸리는 바다까지 걸어가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 치과에 갔는데 간호사 언니가 사랑니는 당일 발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두려움에 앞서 한편으로는 안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당일 발치 가능하다고 하셔서 바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못 갔어요. 아 오늘도 근육 조져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볍게 산책해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아직도 거지를 물고 있어서 발음이 질질 새요. 3일차 운동 안 간 줄 알았죠? 빨리 나으라고 저녁으로 소고기 먹어주고 진짜 가볍게 걷기 운동만 하려고 헬스장 갔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근육이 간질간질한 게 나 진짜 헬창될 자격 있는 근육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에 압력 덜 가게 조절하면서 운동했어요. 먼저 허벅지 안쪽 좀 조져주고 첫날 했던 등 운동 해줬어요. 이거 할 때 느낌이 진짜 팍팍 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또 등 운동 하나 더 했는데 제일 가벼운 무게로 했는데도 힘들어 죽음. 유산소는 바이크 간단하게 15분 해줬어요. 이렇게 열심히 한 운동이 티가 나려면 유산소를 더 열심히 해서 지방을 빼야 할 것 같은데 유산소 세상 너무 힘들다. 그나저나 나 오늘 시계 안 가져왔어. 가벼운 손목을 한창 후 해야 눈치챔. 유산소 딱 15분만 해주고 다리가 후덜덜한 예비 헬창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참 단백질 음료를 안 마시면 뭔가 헬창이 덜 된 느낌이랄까? 헬린이 헬창되기 4일차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음식 섭취량을 급격하게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변비 기운이 있어 음가 나오는 한약을 두 팩이나 먹었더니 아주 개변했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왔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때 그 공원에 앉아서 에그마요에 베이컨을 추가해서 서브웨이 조져줬어요. 둘기 친구들이 한 입만 시전하네요. 저녁밥 먹고 헬스장 왔어요. 기구에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레그프레스 가볍게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로우로 무겁게 해줬어요. 처음으로 레그 익스텐션 해줬어요. 오 이거 허벅지 자극 제대로인데? 그리고 오늘은 땀을 흘리고 싶어서 러닝 2분 걷고 3분 뛰기 반복해서 20분 해줬어요. 힘들다. 그리고 헬창의 마무리는 역시 단백질 음료입니다. 헬린이 헬창되기 5일차입니다. 오늘은 파도가 좋다 해서 서핑하러 나왔어요. 아직 파도가 덜해서 간단하게 유메이 우동 먹어줍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곱창 우동 얼큰하니 제가 다니는 서핑샵은 월정리에 있는 캐롯서프입니다. 당근이 이 녀석 때문에 여기로나?
오늘도 재미있게 타고 오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진짜 지렸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거의 5시간 동안 안 나왔는데 내 목, 내 손 어쩌냐. 열심히 서핑했더니 배가 고파서 근처 돼지고기집에서 단백질 위주로만 먹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꼭 헬스 가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헬스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깔짝거리고 유산소 가볍게 뛰고 왔습니다. 오늘은 근력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단백질 없어. 헬린이 헬창대기 6일차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비가 왔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헬스 까몬. 최애 머신기구 로우로 오늘도 조져줍니다. 오늘은 무게 좀 더 올려서 무겁게 해줬어요. 어닥터라는 운동기구 해줬는데 와우, 느낌이 아주 팍 좋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거 싫어냐고. 레그 익스텐션은 아퍼벅지가 찢어질 듯 아픈데 하, 이건 해도 해도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아파도 너무 아파. 아파 죽음. 요즘 러닝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2분 걷고 3분 뛰어줍니다. 오늘은 풍자 언니 또간집 보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30분이나 뛰었어요. 아, 오랜만에 30분 뛰어보는구나. 오늘도 역시 헬창의 마무리는 단백질 음료. 헬린이 헬창대기 7일차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가요. 본가가 서울이라 볼 일이 있어 갑니다. 옆자리 아무도 없는 거 개이득? 걱정이에요. 서울 가면 입 터질까봐. 그래도 다행인 건 서울 아파트 헬스장이 이용 가능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서울 코베이니까 코 조심해야지. 도착하자마자 라이브 친구 불러서 즉석 떡볶이에 밥까지 비벼서 조져줬고요. 바로 운동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슈퍼에 눕는 순간 나약해진 짐승을 보고 계십니다. 무거운 몸 이끌고 헬스장에 가졌고요. 오늘은 아주 가볍게 근력 해줬어요. 와, 그런데 여기는 이런 화면으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30분은 바이크 탔어요.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마셨어요. 양심상 맥주 안 마시고 회를 먹었는데 아, 2차를 가버렸네. 헬린이 헬창대기 8일차. 오늘은 운동을 안 헬린이 헬창대기 9일차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런치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브런치란 걸 먹어봤어요. 브런치가 그래봤자 아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보카도 시림프 오픈 샌드위치 한 접시 싹싹 비웠습니다. 그래도 야채가 많아서 살 덜 찌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로 집에서 옷 갈아입고 운동 가졌습니다. 오늘도 로우로우로 무겁게 시작했어요. 어덜트는 제주에서는 안쪽에 놓고 했는데 여긴 바깥쪽에 있더라고요. 오늘도 적응 불가능한 레그 익스텐션 해줬고요. 유산소는 2분 걷고 3분 뛰는 게 지방 연소에 좋다고 해서 30분 뛰어줬어요. 살려주시라 힘들어. 역시 마무리로 단백질 음료 마셔주고 저녁은 살 덜 찌는 닭 한 마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 맥주 참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헬린이 헬창대기 11차입니다. 아직 서울이에요. 아침은 간단하게 주스 마셨고요. 변비에 직방이에요. 이제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는 날입니다. 사실 이날도 운동을 못 갔어요. 안 간 건데 나는 가고 싶었지만 내 몸이 자꾸 나를 못 가게 해서 못 간 거라고 합니다. 이날도 전날 먹었던 브런치 조져줬고요.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 이상하게 지하철에서 계속 뭔가 어지럽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아무래도 전 회사 PTSD 같아요. 일주일 만에 컴스윗홈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서울은 날씨가 좋았는데 제주도 날씨가 너무 구릿구릿하더라고요. 오늘 운동을 못 가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샤브샤브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운동은 못 갔지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